이번에는요 같이 찹쌀 도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중요한 사항 네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찹쌀 가루가 방앗간용이냐 혹은 그 재료상에서 오는 찹쌀 가루이냐에 따라서 입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각 제가 학원에서 그냥 방앗간에다 의뢰를 한다면은 입자가 조금 거칠기 때문에 채 처지지를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료상에서 들어오는 찹쌀가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자가 곱기 때문에 잘 처지거든요.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채 칠 수 없을 경우에는 채 칠 수 있는 재료는 채를 치고 찹쌀가루는 채를 칠 수 없을 경우에는 뭐 거품이라든지 혹은 뭐 그 나무주걱으로 좀 골고루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믹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찹쌀 반죽에다 파당금을 쌀 때의 문제입니다. 찹쌀 반죽과 파당금이 각각 한쪽으로 쏠리면은, 찹쌀 반죽이 쏠린 쪽은 익지 않을 거고요. 파당금이 쏠린 쪽은 팥이 터져서 튀겨가지고 안전사고 때 위험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찹쌀 도넛을 성형하는 것을 튀길 때 이 거름망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름에다 집어넣으면 거름망에 찹쌀 반죽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손으로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집어넣었을 때 이게 찹쌀 도넛이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불을 켜게 되면은 튀겨지는 게 아니라 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길 때의 요령은 내가 원하는 온도만큼 찹쌀 도넛을 튀길 수 있는 그런 온도만큼 올리고 난 후에 불을 끄고 그리고 찹쌀 도넛을 넣고 떠오르면 불을 켜고 그리고 거름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튀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사항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찹쌀 반죽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을 끓입니다. 자, 물을 끓이면서, 자,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소다, 소금, 그리고 찹쌀가루에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아까 제가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쓰는 찹쌀가루는 입자가 고운 그런 찹쌀가루인지라 채 처집니다만 그리고 제가 학원에 따라서는 채 처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채를 치지 마시고 굳이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입자가 고운 찹쌀가루가 잘 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가루를 집어넣겠습니다. 고춧가루 집어넣고 다음에 설탕 집어넣겠습니다. 소금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슈트니 집어넣겠습니다. 자, 물이 끓죠?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꺼두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를 집어넣고 저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끓는 물을 붓고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반죽 날개를 어떤 걸 썼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반죽 날개가 회전이 너무 많이 된 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찹쌀 반죽이 처지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터를 쓰는 게 좋겠고요. L자형 훅 같은 경우에는 뭐 훅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L자형 훅이기 때문에 그냥 찹쌀 반죽을 예, 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가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양은 이제 범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찹쌀에 따라서 물의 양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탈탈 끓인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요. 자, 저속으로 굴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섞이면요. 바로 2단으로 돌려서 반죽을 한 덩어리 찰기 있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됐다가 약간 처진다 싶을 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돼서요. 작업대에 가서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잠시 놔뒀다가 예,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도넛 반죽을 다 만들고 나면요. 작은 볼에다가 살짝 옮겨놓고 살짝 잠시 놔두는 거죠. 뭐 발효를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뭐 휴지를 잠깐 식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찹쌀 반죽을 만들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째, 찹쌀 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상하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해요. 이 냉동실에 보관한 찹쌀을 꺼내가지고 바로 사용할 경우, 아무리 끓는 물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익반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찹쌀 가루의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려주고 난 뒤에 끓는 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요, 물의 양을 맥시멈 200g을 넣어도 좋습니다. 팔팔 끓인 다음에, 팔팔 끓이면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조금 증발하겠죠. 집어넣고 돌리고 나면 약간 진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그렇지만 휴지를 잠깐 두면요, 대기가 되직하게 변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되게 만들면 좀 뻑뻑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쌀 때 표면이 갈라져요.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진해, 이걸 어떻게 썼지 할 때 휴지를 놔두면 적절하게 되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쌌을 때 표면이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예, 반죽을 만들면 좋겠고요. 자, 요건 잠시 놔둔 휴지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 안에 빨리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휴지 동안에 여러분들은 파당금을 빨리 분할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당금 분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당금을 30g씩 미리 분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당금 모두를 분할하십시오. 자, 반죽을 약간 휴지시킨 다음에 시래기를 좀 몇 번 하시고 놓으신 다음에 가래떡처럼 반죽을 자르세요. 자, 여기 늘린 다음에 30g씩 분할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30g씩 분할이 되면 둥글기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분할 둥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분할의 물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 반죽에 앙금 싸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살짝 덧가루를 뿌리고요, 바깥쪽에 덧가루를 살짝 묻힙니다. 안쪽에는 덧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반죽 넣고 살짝 밀어 넣었어요. 자, 민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밀어가지고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만들면 갈라짐이 없이 동그랗게 되죠?
자, 녹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에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안쪽에 난금을 집어넣고 가장자리를 헤라의 끝자락으로 누르면서 오므려 주시고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반죽의 끝자락을 밀어주시는 이런 원리입니다. 됐죠?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요, 이 찹쌀도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 만들었죠? 자, 연속 동작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찹쌀도마를 튀겨보도록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튀김물은 튀김망에다가 놓고 기름에 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냉동 찹쌀도마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생 찹쌀도마시기 때문에 이 그물망에다 놓고 넣으면 그물망이 붓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온도가 올라왔는지 온도계를 확인하고 온도가 다 올라왔으면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얘를 기름에 살짝 담근 다음에 굴려주세요. 자, 굴린 다음에 그 다음 게 또 들어가는데 그 다음 거 들어갈 때 앞에 거에 의해서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게 어느 정도 좀 익으면 얘를 좀 굴리면서 살짝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둘이 붙어서 붙지 않게 붙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모양이 이상하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튀겨지면 넣어서 이렇게 쳐주고 지금 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건드려도 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또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에 의해서 찌그러지거나 예,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생도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정도가 들어가면 되냐면, 좀 많이 넣으면 좋겠죠. 빨리빨리 튀겨야 되니까. 최소 6개 이상은 넣으시고요. 예, 좀 더 이제 재주가 있으면 이제 8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8개까지 한번 넣도록 하죠. 이게 붙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8개까지 자, 넣습니다. 자, 넣은 다음에 계속 조금씩 건드려 줘가지고 애들이 서로 붙지 않도록 찹쌀도너츠, 예, 자식처럼 생각해 봅시다. 자, 붙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붙으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준비해온 시간들. 예. 아, 다행입니다, 저는. 저는 안 붙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붙지 않게 동그랗게 잘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터지지 않나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면요, 불을 빨리 켜주셔야 됩니다. 불을 뭉근한 불로 해놓고 그 다음에 채망의 뒤를 이용해서 굴려가면서 이제 균일하게 색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찹쌀도너츠가 이쁘게 색이 나면 거름망을 이용해서 전부 걸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건조대에서 기름을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약간 좀 온도가 내려가면
설탕을 묻히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울 때 묻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발한 현상이 생겨서 설탕이 다 녹으니까 약간 온도가 좀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설탕을 묻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설탕을 묻히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